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경연피싱은 우럭광어 생명체 탐사차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타이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예예. 이거 아, 제 건가? 풍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초 2m짜리라고 하시는데, 와, 물색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와, 오씨, 뭐야? 와, 아니구나. 어, 요즘에 광어가 나온대요. 광어가 나한테 나와줄 것인가? 아씨. 잡으셨나 본데? 고추가. 아니. 톡 쳤어, 톡 쳤어. 어? 잡았네. 쳤어요, 쳤어. 야, 잡고서 얘기해. 난 생명체 구경했어, 자식아. 참네. 야, 난 저 뭐 손만 봤다. 야, 감각이 있는 거지, 자식 그거. 어우, 당찼어. 돌멩인 줄 알았더니 슬쩍 들었더니 물려 있었던 거네. 영준님, 아, 크, 그거죠. 생명체 봤잖아요. 개시했습니다. 좀 왔어! 세게 승질 세게 하시라고. 확 들어. 그렇지. 놀래미 같은데? 오, 우럭이네. 오이씨. 참네. 아, 빨간 오징어네. 어서 눈먼 고기 하나 잘 걸려가지고. 아유. 아우, 실망 왜 안 됐지? 놀랍니다. 애기. 애기다, 애기. 뭐라 하세요? 중간에서, 좌측 중간에. 느닷 없이 광어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보시고 좀 찍어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라고. 야, 브룩스한테 그래도 좋네. 식사를 하고 하시죠, 식사를. 앞쪽으로 오셔. 야. 아우, 졌어. 어, 먹어. 저기 좀. 어, 그래?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오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아, 여기 고기 들어오면 큰 거 나오던데. 아직 안 들어왔나봐요. 더 들이? 아니. 왔어! 오! 씨. 크다! 거기 하나 왔어. 오, 크다, 커! 반대쪽에 또 나올라. 놀래미 하는 겁나 큰 우럭이야. 오! 오! 요, 씨! 야! 오, 씨! 야, 뜻이 대달라야지, 씨! 줄 잡고, 꾸준히 있으면, 요, 씨! 아, 오늘 졌네? 야, 그거는 눈 좀 달린 것 같다. 야, 저거, 저게 뭐야, 엄마, 이게. 꼬리는 잘 안 되니까. 어? 꼬리를 잘 안 되니까. 잘 하긴 의도 걸린 거지, 누가 봐도 이게. 커다, 크다. 커. 아, 안 크다. 우측에 한 번 걸었는데. 안 크네. 아, 에럭이네, 에럭. 야, 3대1이네 이거. 아우, 브루스가 뜨는데 라이브가 안 되네 이거. 이게 광어다운 샷은 내가 쿵 찍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든 날아가든 쿵 찍고 얘가 질질 끌려와야 돼. 저 뭐 아예 쾅 놓고 질질 끌으시면 다 엉키니까 쾅 찍으시고 살짝 들어주신 거예요. 내 느낌에 봉돌이 조금 뜰까 말까. 그래서 쿵 질질질질 쿵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럭은 위아래, 미끼가 위아래 운동하는 것도 잘 먹는데 광어는 수평이 아니면 안 먹어요. 이거 꽂으셔봐. 너무 길게 꽂으시면 안 돼. 딱 요 정도만. 1cm 미만. 그래야지 제일 잘 나풀거려요. 어, 왔어! 왔어, 그래! 크다! 천천히 가보세요. 오, 요, 씨! 쌍거리 하나 또 올라왔네. 참네. 왔어!
아니야, 큰 녀석도 그렇게 돼. 오, 그 사이즈 괜찮다. 작은데? 반대 쪽에도 두 마리 나왔어. 이따 쥐어 있다, 이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형님. 외수질은 추가 무거운 낚시는 자주 쉬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동할 때는 꽂아놓고 쉬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들고 계시면 이두두 어깨도 많이 아프세요. 살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님. 살살 꼬드김소. 잼질하셔야 돼. 바닥 찍으셔. 바닥 찍고 반바퀴만 살짝만 들고 가셔. 됐어, 그 정도. 탁 채면 절대 안 물어요, 형님. 살살 천천히 꼬드겨서 잡으셔야 돼. 긴장하셔서 그래요. 처음 받으셔가지고. 제. 살살, 그렇죠! 그렇지, 형님! 나이스! 히트! 잡으셨어! 나이스 히트! 잡았어! 여호! 잡으셨어! 나이스 히트! 히트! 야,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전화하시고 힘들어서 좀 있어지. 예, 아, 잡으셨어요, 형님.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형님. 불어도 이렇게 방업장 파도타기 하면 재밌죠. 얘들이 슬쩍 들으시면 액션인 줄 알고 물고기인 줄 알고 확 따라서 먹어요. 어, 걸렸어. 어, 터졌어. 아이, 큰 건 다 끊어지네. 뭐야. 오늘 여기까지 하시자고,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자, 근데 뭐, 마리스들도 처음에 오전에는 좀 고전을 했는데, 오후에는 또 반짝 수온이 오르는 건지, 저희 일행하고 손님들도 손맛 좀 보신 것 같아요. 방어는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